네, 민주당은 지난 일요일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긴 협상을 통해 미흡한 정부 여당안을 보완하여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약속드린 대로 5월 중에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 여당은 어떤 식으로건 지방선거 직전에 현금 지원을 통해 표심을 사는 데만 골몰했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고달픈 민생 현장의 갈급함만을 생각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반쪽짜리가 아닌 소급 적용이 된 추경이 끝내 공연물로 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코로나 기간에 더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로 매출이 약간 늘어났다고 해서 그 어떤 지원도 못 받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역전 현상을 끝내 방치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책임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은 이번 추경이 본인들의 능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들의 땀방울로 만든 소중한 재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재정당국이 갑자기 올해 세수가 53조 추가될 거라는 추계의 기초에 편성한 추경인 만큼 국가 재정 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이 코로나 위기에 긴 그늘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함께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민주당 시도당과 소속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규정과 증빙 자료 등의 문제로 지원 기회를 놓치는 분이 없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손실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극복, 불안한 국제정세,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그야말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선 지난 3주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공약은 번복되고 집무실 이전으로 불필요한 일상 불편과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습니다. 첫 내각 인선은 공정과 상식 대신 인사 대참사라 불릴 만큼 특혜와 편법 각종 찬스만 난무했습니다. 법을 어겨가며 인사 검증단을 설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18개 부처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권력을 한동훈 법무부에 몰아주었습니다. 오늘 국무위에서 신설안이 의결되면 국무총리는 물론이거니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고 법관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증 도장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검찰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반 통행을 막고 견제와 균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독선과 오만을 미리 막는 길은 유능한 인물들이 지방정부의 책임을 맡아 민생과 현장을 챙기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국민께서 투표로 선택해 주시며 민주당의 검증된 진짜 일꾼들은 위임받은 권한으로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키고 파기한 공약들을 균형 있게 챙기겠습니다.